네, 지난주부터 더 새로운 얼굴과 함께 더 새롭고 재밌고 더 파격적인 문화 토론 배틀로 찾아왔습니다. 파격수다 시즌 2 오늘도 시작합니다. 자, 김성주 네. 평론가님 역시 나와 계시고요. 또 오른쪽에는 처음 뵙는 네. 캐릭터 강한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캐릭터 강한가요? 아니, 근데 저 김원식 평론가를 모른다면 솔직히 말해서 문화를 잘 모른다. 저는 문화를 아예 문화인 모시다. 그렇죠. 왜냐면은 문외 아니군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대중문화 평론계에서 김원식 평론가하고 제가 거의 반반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대 산맥이시군요. 그렇죠. 어디서 네. 이제 주로 이렇게 잠깐씩 얘기한다. 그럴 때 네. 저분을 모르면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텔레비전을 안 보시는 거예요. 문화를 보는다 그러면 안 되고 맞습니다. 텔레비전은 안 보시는 맞아요. 거예요. 모바일 세대시라 가지고 모든 정보를 모바일로 보다 보니까 아, 또 맞는 말이고 저희가 이제 텔레비전에 미친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8년 차 맞은 김원식입니다. 문화평론 활동을 하고 나는 있고요. 23년 차. 네, 대선배님이시죠. 아, 네. 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가 뒤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성수 대로도 먼저 이렇게 길을 대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이게 살짝 숟가락을 얹고 이렇게 오늘 출연하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근데 캐릭터가 되게 딱 보이기에 비주얼로 되게 네. 캐릭터 있으세요. 캐릭터요? 스타일링을 약간 평소에 귀염귀염하시네. 아, 저는 최근에 어디 가서 혹시 자이언트 펭수의 원래 사람 그래서 제가 펄쩍 뛰었어요. 예. 펄쩍. 왜냐하면 안 돼요. 그거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약간 쓴소리라고 약간 비트나요. 그러니까. 할 말하고. 정의로운 쓴소리 전문가. 예. 아, 알겠습니다. 아, 우리 그런데 김지원. 김지원 아나운서님. 아니, 쇼 호스트라고 부르시라고. 네, 네. 제가 아나운서라기에는 뭐 네. 발성이나 발음이나 많이 조금. 아, 그래도. 아, 무슨 소리야. 민준이보다 훨씬 좋은데. 요거를 노린 것 같아. 일부러 그러니까, 노리신 것 같은데. 언더독이야? 갑자기. 귀여워요, 저 발성 안 돼요. 어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약간 이런 거 노린 것 같아. 아니, 민준이는 그냥 뒤통수를 때리고 있어요, 지금. 나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명민준 아나운서를 보게 되는. 저는 어디 가서 개그맨인 줄 알아요. 처음 뵙는데 정말 네. 개그감이 있으시네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 쇼호스트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방송은 뭐 TV 방송은 제가 뭐 영민준 아나운서님처럼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방송을 나름 하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근데 매불쇼는 안 하셨었어요? 그때 초창기 불금쇼 때 잠깐 나갔었고요. 매부쇼 때는 조금 이제 정영진 편집장님하고 우기 오빠가 잘 나가니까 이제 안 부르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기억이 나는 이런 청춘 게 이런 기억이 있었구나. 아, 이분이 기억이 나는 게 네. 정영진이었던 거가 굉장히 좋아했던 원래 본명은 김예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예원이 우리 예원이 이러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정영진. 예. 그래서 늘 이렇게 그 술자리에서 가끔씩 이렇게 네. 뭐 하고 있지 이러면서 궁금해하는 그 분이에요. 아, 옆에서 보니까 지금 화면에도 그렇고 피부가 여기 빠딱빠딱 해가지고 눈이 부셔. 그래요? 옆에서 눈 부셔가지고 잘 나오네. 여기 조명이 참 좋네요. 예. 마음에 드네요. 오늘 김지원 쇼호스트 그리고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오늘 할 이야기는 청춘기록입니다. 청춘기록. 네. 요게 뭐 고증이란 면도 그렇고 출연진도 그렇고 고증이라뇨? 그러니까 뭐 이런 현실 고증 그게 고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요즘에 심적으로 그렇게 써요. 아, 그래요? 반영? 네.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지. 아, 그래서 제가 요거를 고증을 좀 역사적으로만 활용을 하긴 해요. 아, 그래서 맞아요.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현실 고증이란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현실 반영으로 할까요? 꼰대가 됐군요, 제가. 아, 강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케이, 꼰대는 오케이. 아니에요. 네, 네. 예, 현실 고증. 네, 현실적으로 되게 표현을 잘한 드라마다. 그리고 청춘들의 고민을 많이 담아낸 현실적인 그런 고민들이 녹아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 드라마인데 일단 선배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박보검이죠. 박보검. 예. 박보검과 박소담. 저랑 그쵸? 리뷰가 똑같으실 것 같은데. 쌍박의 어떤 전성시대를 쌍박 맞네요. 쌍박의 전성시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드라마다. 이 쌍박의 활약으로 그냥 8% 이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캐스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따가 뭐 김원식 평론가도 비슷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박소담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까칠한 캐릭터잖아요. 네. 또 박보검도 여기서 하고 있는 캐릭터가 사해준? 네. 사해준. 굉장히 까칠한 캐릭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까칠한 그런 캐릭터인데도 전혀 까칠해 보이지 않는 건 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에 명민준이 네. 그런 역할을 했다. 재수없어. 너 좀 이러면서 엄청 잘난 척해. 분위기가 대놓고 이렇게 악플을 사는데요. 제가 이런 캐릭터입니다. 여기서 이런 대접을 위한 포지션을 이렇게 맡고 있어요. 네. 박보검이니까 가능했다. 박보검이니까 가능하고 박소담도 진짜 할 말 다 잘하는 캐릭터인데 저나 김원식 평론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모양 입꼬리거든요. 프로그램만 날라가고 학교에서는 뭐 그 전임 강사도 못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것도 현실 고증이네. 그렇지. 그런데 박수담이 하니까 이거 야 매력적이다. 오 정말 톡톡 튄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그 시대 자신들의 세대에 네. 할 얘기들을 갖다 대언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소담, 박보검이 다 했다 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계시니까 우리 파격수다 성수대로 그 TV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줄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두 분 중 한 분이 일단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그 사해준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정말 무명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명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 자기가 처음에 이제 적을 뒀던 그 모델일 때 적을 뒀던 그 기획사와 의리를 끝까지 지키다가 그 기획사 사장이 엄청 뒤통수를 쳐서 그렇죠. 완전히 도륙을 당하다시피 돼가지고 네. 이 원래 우리 산업계에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 잘 아시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재기하기 굉장히 힘들죠. 솔직히 재기하기가 사실상 힘들고요. 무엇보다 정말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네. 박보검의 현실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진정성이 네. 느껴진 연기가 나온다는 게 이 군대가 딱 걸렸다. 그렇지. 군대가 BTS도 이제 군대 문제가 있어가지고 설왕설래한데 예. 박보검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 군입대를 했지만 그렇죠. 이 촬영하기 네. 전에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이게 군대 가기 전 찍은 마지막 네. 드라마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도 군대를 앞두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사실 군대 가기 전에 좀 떠야 군대 내에서 편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편해. 모든 면에서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팬들이 외곽에서 지원을 해주면 군대 내에서 딴 짓을 못 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함부로 못 하죠. 네, 함부로 못 하죠. 그런 어떤 아픔의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속사에서 그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정말 등골을 다 빼먹고.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그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박보검 씨가 네, 사해준이 아니 형. 내가 다른 애들 다 나가려고 한다고 했을 때 어려워서 내가 착한 사람인데 어렵기 때문에 참아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박보검이 뭐 까칠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사실 저는 엔터테인먼트나 연예계 보면은 정말 예술가 지망생들은 순수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맞아요. 진짜 순수한 왜냐하면 친구들이. 왜냐하면 꿈 하나만 보고 네. 그냥. 순수하기 때문에 그 활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드라마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되게 모델을 한다. 이러면 뭔가 좀 허영끼가 있고 관종이고 뭐 아무 뭐 생각 없이 그냥 성공만 바라는 불성실한 이런 느낌을 가주는데 그 인식, 차별 인식을 완전히 벗겨냈다 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 드라마나 관점하고 많이 다른 게 예전에 모델 일이나 엔터테인먼트 거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뭔가 성공 지향적인 부분만 이제 바라봐줬고 또 우리 삶과 좀 분리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 드라마는 모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와 똑같은 청춘 청년이다. 그리고 단지 성공이 위한 게 아니고 박보검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일. 저런 식으로 세상과 또 이 엔터업계의 일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따뜻하죠. 네.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항상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면은 기성세대를 대표하고 있는 아버지가 나오는데 네. 이 아버지는 노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에요. 목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 대비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구성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랑 이제 결과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사람은 또 누구냐.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처음에 어디서 또 출발했냐면 사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모델로 여기저기 등골 빼먹히고 이럴 때 처음 조수처럼 이렇게 와서 그 사람을 봤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정말 그 스타가 될 거라 생각하고 네. 나만의 스타라고 이렇게 찜해놨던 네. 그런 그때 당시엔 조수였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제 아직까지 채 성공하지 못한 사람과
이제 굉장히 우위를 네. 이렇게 다지고 있고 요 상황에서 또 이제 친구가 나오는데 그 저는 원혜우라고 하는 이 친구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원혜우는 집이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뭔가 한 번을 성공해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일부러 또 이런 연기라고 하는 일을 택했던 이런 친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부모가 반대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도 역시 기성세대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성공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때려치고 사업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전체 구도는 기성세대의 왜곡된 편견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꿈을 위해서 뛰고 있는 청춘들의 풋풋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일상을 채워나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김지호 쇼호스트님은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청춘들이 나와서 청춘들의 얘기를 하는 그런 청춘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느낌 살린 거. 저는 그러니까 아직 한참 청춘이잖아요. 그렇죠. 청춘이 아닌가? 청춘이 아닌 것 같아. 40대, 아닌 것 같아. 청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40대 언더 아니에요? 지금 아니 40대 언더잖아요. 성공이죠. 사실 되게 뭐 주관적인 기준이니까 청춘. 네, 여기 나와 계신 두 평론가분들도 청춘이신 거고 사실 그 기준이 참 애매하긴 한데 제가 봤던 이 청춘 기록에서의 청춘은 정말 그야말로 그 푸르른 그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사회나 여러 가지 이 기성세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 부모님 세대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사회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박혀 있는 현실적인 네. 장벽과 네, 그런 것들의 선입견이다. 청춘에 대한 새로운 개념 규정 정말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야. 그래서 그런 거에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이긴 한데 그게 또 현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청춘이 좀 슬픈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지금 우리 느꼈어요. 청춘은 슬프다.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태원 클라스가 참 많이 네. 생각이 났고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도 역시 나온 거. 네. 그 드라마도 기본적인 구도는 청춘과 네. 기성세대. 맞아요. 그리고 그 기성세대가 그 품고 있는 그런 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이양대립적으로 분석을 그렇죠. 한다는데 기성세대가 품고 있는 건 부조리, 뭐 그다음에 금전, 뭐 숭배, 뭐 네.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온갖 그 적들을 그 죽이고 나오는 적자 생존, 경쟁 뭐 이런 것들을 다 품고 있다면 네. 그 반대쪽에 이제 있는 청춘들은 정의, 또 원칙, 그리고 또 뭐 정당방위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구조인데 네. 사실 청춘 기록도 비슷한 네. 그런 구도는 갖고 있다. 그래서 네. 이 구도가 모르겠어요. 지금 20대들한테 공정이라는 화두가 되게 중요한 것과 똑같은 건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끔 했던 그런 구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김원식 평론가 저는 네. 이 드라마가 정말 지금 현재 트렌드를 완전 전복시킨 드라마이고요. 트렌드를 전복시켰다. 이제 이태원 클라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전에 좀 약간 드라마 평론한 게 뭐냐면 그 전에 드라마들이 대부분 두 가지 유형인데 하나는 너무 이제 대기업 위주의 성공 지향적인 드라마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실장님 나오고 본부장 나오고 아니 30대 초반인데 본부장이야. 너무 뭐 너무 CEO야.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흑수저 청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태원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또 기존 직업 중에서도 이 자기가 자영업자가 돼가지고 그렇죠. 스스로 이렇게 운영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차별화됐다고 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청춘들이 뭐 자영업에 진출해가지고 자기 꿈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대기업의 정말 부정부패 공정하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줘가지고 뭐 일본에서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청춘 기록 같은 경우에도 모델 일에 뛰어들어가지고 고군분투하는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흑수저의 어떤 면모들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드라마를 하나 더 나가죠. 네. 뭐냐면은 앞서서 이제 이태원 클라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대척점에 있어가지고 갈등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약간 이분법적인 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아까 김성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법적이지 않아요. 아. 예. 해요 같은 경우는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근데 두 사람이 친구예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친하죠. 그래서 물론 부잣집과 가난한 집의 미묘한 그런 기억들 혹은 상처들이 어린 시절에서 있었지만 우리는 대부분 부자 친구와 가난한 친구들이 사실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같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요. 예. 네, 그리고 부잣집 사람들이 무조건 싸가지가 없고 냉혈한 적이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헤어처럼 아 자기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리고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자기 것을 보여주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런데 부모님 자꾸 개입을 해. 그리고 박보검 집안 같은 경우는 해준이 집안 같은 경우 또 반대해. 이런 어떤 그 양쪽의 계급 계층 사이에서도 청춘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근데 김전 아나운서가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예. 청춘이 뭐냐 저는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두 사람이 결국 자기 소신을 위해 가지고 이제 열심히 사는데 사실은 박수단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에 다니다가 맞지 않으니까 뛰쳐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쵸. 그래서 그 안에서 부당한 것을 참고 공정하지 않은 일에 개입을 해가지고 하청업체에 이렇게 착취하는데 개입을 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아무리 그게 30대 초반이라 하더라도 청춘이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서 지금 그 청춘이 아닌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박도아잖아요. 박도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박도아는 실제로 원혜요 사회준하고 같은 또래의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완전히 속물 중에 속물, 뭐 꼰대 중에 꼰대, 완전히 그냥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갑질을 맞아요. 엄청나게 하면서 뺏겨 먹을 걸 다 뺏겨 먹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청춘의 의미는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을 정당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청춘이다. 이런 그 어떤 메시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에 그 사회적으로 좀 논쟁거리가 되는 게 젊은 꼰대거든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꼰대 하면은 뭐 나이 든 사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20대 중에 꼰대 있고 혹시 네. 주변에 젊은 꼰대 젊은 있어요? 꼰대 기사는 많이 봤어요. 저는 아, 약간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본인 주변을 아니, 본인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하죠. 본인 주변에 가지고 얘기해. 아니 근데 그 얘기하더라고. 그 기사 첫 번째 말이 젊은 꼰대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난 아니라고 한다고. 뭐 알고 그래서 있네. 지금 얘기했어요. 나도 얘기하면서 나 진짜 자꾸 주변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어디서 한번 들은 거야? 솔직히 분명히. 저는 젊은 꼰대의 전형을 보였던 사태가 네. 의사 파업 사태였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짜 꼰대들도 이런 꼰대들이 없어. 자기 이외에는 무조건 다 틀렸다는 거야. 아무리 합리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잘못된 사실을 그 가르쳐도 그럼 뭐 제공을 해줘도 정보를 제공해줘도 그건 다 뭉개고 그냥 자기 세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것만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도 사과를 안 하고 있어. 네. 그러면서 자기 시험은 봐야 되겠대. 시험 보는 건 권리래. 이런 꼰대가 어딨어. 이거는 자기의 책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요구하는 꼰대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청춘 기록에서 상징하고 네. 있는 이 캐릭터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단면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게끔 구도가 짜여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이 대목에서 의사들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야 이거 메디컬 드라마가 더 이상 제작이 되면 안 되겠네. 왜냐하면 메디컬 드라마 뭐 흥행 불패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메디컬 드라마가 휩쓸었잖아요. 그렇죠. 그 꼰대들이 있는 곳이 그곳인데 아니 근데 거기 김사부 같은 사람은 겉으로는 꼰대처럼 보였지만 꼰대가 아니었잖아요. 아, 정의로운 의사도 그런 있죠.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매력적이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근데 이번 그 청춘 기록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특히 젊은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해줬다. 그거는 이 드라마가 거둔 수확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원식 평론가님 이거 보면은 이 청춘 기록은 되게 밝잖아요. 네. 근데 사실 청춘이라고 하면 우리의 그러니까 어리고 순수하고 뭐 정의롭고 이런 아련한 시절을 대충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친구 이런 것도 학창 시절에 그런 청춘을 그린 그런 드라마 또 영화잖아요. 그런 거랑 약간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아, 이건 너무 현실을 모르는 거죠. 네.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춘 기록과 같은 드라마가 왜 이렇게 밝고 뭐 유쾌하냐면 저는 그냥 트롯 열풍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트롯 열풍이요. 기성세대 중장년층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20, 30대가 훨씬 더 굉장히 열광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탁의 네가 거기서 왜 나와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오우야 우리도 알죠 뜬금하게 감회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 상황이 굉장히 어이가 없고 사실은 분노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즘의 트롯의 흐름은
굉장히 희노애락이, 그러니까 슬픈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유쾌하게 웃어내려고 하는 웃픈. 그게 네. 쿨하던 거예요. 네. 쿨한 거. 그러니까 사실은 박보검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했잖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곱상하지만 뭐 안 해볼 거 정말 알바 진짜 다 겪어본 맞아. 거예요. 거기서 무슨 청춘의 로맨스와 추억과 따뜻함 이거 아니죠. 이미 아내는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그렇지만 이 쌍박이 대단한 게 뭐냐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추스리고 예, 좀 극복하고 초극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삶을 또 전진시키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이거는 이미 기성세대가 오랫동안 경험한 거면 지금 젊은 세대는 온몸으로 어렸을 때부터 거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주변에도 제 뭐 학생들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알바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알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진상 손님부터 해가지고 별일이 다 있는 거야. 맞아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정말 희노애락을 느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박보검을 보면 사회준을 보면서도 또 박수담을 보면서도 그런 짠함이 스스로 이제 밀려오고 그걸 어떻게 좀 유쾌하게 웃어넘기면서 삶의 원동력을 삼을까 이런 게 좀 느껴졌어요. 저는. 저도 이 드라마 보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제가 저도 이제 대학생 때 20살 때 모델 알바를 했었거든요. 잠깐만. 네. 여기서 광고를 지금 자 요게 굉장히 아 궁금하다. 이게 궁금해졌을 때 눈물겨운 스토리를 그 눈물겨운 광고에 이용하다니 광고를 네. 자 이 한재원의 그 야심작 치명단 네. 그리고 진옥고 이 치명단은 우리가 흔히 그 얘기 들었죠 공진단 아. 의사도 첩약반대 막 하지만 실제로는 공진단 누면은 전부 다 가져가려고 한다는 바로 그 공진단 그 공진단에서 사향을 치명으로 바꿔놓은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향 예, 그 치명은 또 사향하고 좀 달리 또 머리를 맑게 해주고 뭐 이런 또 자기 나름대로의 효능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그런 그 효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약이고 일단 드셔보시면 네. 왜 한재원의 치명단을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드셔보세요. 향도 너무 알겠습니다. 강하지 않아가지고 향이 강하지 않죠. 네. 근데 딱 깨물면 치명의 향이 확 올라와요. 그리고 맛도 좋아. 얘 혼자 쓰대. 이게 쓰다 그런다? 아, 한약 잘 안 드셨죠? 애기야, 애기 입맛이 완전히. 아, 윤상의 쓴 맛을 절 봤군. 그러니까 몸에 좋은데 주사도 못 맞아요. 몸에 좋은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진짜 맛있는 건데. 그런데 무슨 모델할 때 쓴 맛을 봤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쓴 맛 봤다고 안 했는데요?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럼 단맛을 보셨나요? 단맛 맛있는데요? 이 치명단이 진짜 치명이 7% 그리고 녹용이 10% 그 뭐예요? 홍삼이 10%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보약의 세 종류가 다 골고루 들어갔고요. 이외에 이 약성을 조화시켜주고 도와주는 그런 성분들이 이 열 가지가 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제가 몸이 아닙니다. 안 좋은가요? 이거 쫙쫙 붙는데 바로 그거예요. 좋다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드셔야 돼. 아, 이 치명단 실제로는 꽤 비싸거든요. 27만 원짜리. 요거 하나에 만 원이야. 그런데 민주가 먹었네요. 민주진보진영의 유튜버들한테는 15만 원으로 깎아주시니까 우와~ 지금 이 전화번호 나가는 대로 진호권은 12만 원짜리 7만 5천 원에 깎아줍니다. 이것도 이렇게 30대 정도 되면 솔직히 치명단까지는 넘칠 수가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잘 수가 있어. 아? 너무 힘이 넘쳐서. TMI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진호권 네. 정도로 진호권 정도 충분히 기를 보호하고 이건 경호권거든요. 아~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흔히 먹던 경호권.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맛도 좋고요. 지금 제가 잠을 많이 못 잤는데 더 브라이트해지신 것 같아요. 네. 피부까지 좋아지는 거 아니죠? 예. 아까 그 제가 모델 알바 하던 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중간에 네. 이제 치명단 홍보하느라고 기대가 잔뜩 올라갔어요. 지금. 기대할 게 별로 없는데 저 약간 제 얘기랑 좀 공감이 많이 됐었던 게 저도 이제 등쳐 먹는 그런 대표가 있었구나. 진실의 미간이 나왔어 지금. 진짜. 딱 스무 살 때 처음에 이제 CF 광고를 장근석 씨랑 찍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찍었는데 돈이 그때 한 200만 원인가 받았어요. 근데 소속사에서 130만 원을 떼가고 아 140만 원 준 게 아니라 네 140만 원 떼가고 나한테는 원래 100만 원만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다가 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잘 뭐 어디다가 막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리고 완전 그 애기고 이러니까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컴플레인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약간 그렇게 있었고 또 촬영할 때는 아예 무명이고 잘 모르잖아요. 경험이 없잖아요. 감독님이 삿대질하면서 욕을 반말하고 반말은 그냥 기본이고 반말은 기본. 어떻게 쉬운 거였어요. 걸어가다가 뭐 전화를 받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제가 그 연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걸어가다가 딱 서서 전화 받으니까 야 이 새끼야 어? 뭐 병신이냐 이러면서 왜 그렇게 병신처럼 너는 그렇게 걸냐 어? 죄송한데 걸어가다 전화 받는 거 못하면은 그 정도 욕 받는 아 이사 2차 가해자네 2차 가해자 그래서 걸어가다 전화 받는 거 걸어가다가 심했네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돈도 떼이고 그랬는데 좋구나.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알바는 알바대로 해야 돼서 그 뭐 방문 판매원, 세차, 청소 이런 알바를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방문 판매는 좀 많이 했어요? 방문 판매 많이 했죠. 많이 파셨어요. 많이 팔았을 것 같아요. 아 많이 못 팔아서 또 욕 많이 먹고. 아 어떡해. 그 청춘이 그렇잖아요. 사실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맞아요. 잘 모르고 서툴르고 또 경험이 없고 이러니까 잘 안 돼요. 맞아요. 그럼 이게 또 주눅들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정말 잘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사회준이 너무 잘 됐어. 그러니까 너무 잘 돼가지고 약간 좀 위험 수위가 있어. 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싸워왔던 그런 그런 것들이 좀 흔들리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기가 50년 넘게 노동을 통해 가지고 빚진 아버지와 그리고 그 자식들을 갖다가 잘 키웠잖아요. 그러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 그래서 팔이 그냥 나갈 정도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노동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치부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그렇잖아요. 너 이제 사회준 아버지니까 자식 등쳐먹고 살아도 돼.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이렇게 막 쏟아질 때 그게 분명히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 위한 장치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야 진짜 사회가 잔인하고 너무 잔인하다. 그가 저 한 땀 한 땀 따올린 그 그쵸. 땀의 가치를 너무 몰라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분이 난 너무 짠했던 게 나 그전까지는 이 아빠를 되게 싫어했었거든. 근데 아 꼰대라서요? 어 되게 싫어했는데 할아버지가 모델을 딱 해갖고 받은 돈을 탁 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세다가 울어.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착잡한 표정을 짓는 거야. 자기는 저도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야. 그거를 벌기 위해서 나무를 얼마나 다듬고 해야 돼. 근데 가서 한번 걷고 200만 원 넘는 돈을 탁 받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오는 가치의 혼란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다 알지만 나홀로 집에 우리 그 가족이 풍비박산 났던 게 이런 그 엔터에서의 엄청난 그런 그 돈벌이를 갖다 한번 맛본 사람은 다른 일을 전혀 못해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 주변에서 부모들이 여기에 물들게 되면 부모가 자식이 결혼하는 걸 방해하고 다닌다. 맞아요. 더 공감됐던 게 제가 이제 이 모델 했던 게 제가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했던 건데 네. 시드니에서 저희가 삼촌이 저를 기르셨어요. 삼촌이 빌더셨어요. 실제로 집을 짓는 노동자분. 그래가지고 뭔가 더 감정이입이 됐는데 아, 유일하게 저 케이스랑 저랑 이제 다른 거는 얼굴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보검 씨는 진짜 뛰어난 얼굴을 또 갖고 계시고 전 약간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약간 그런 게 다르지 않나. 보면 볼수록 못생겨진다. 보면 볼수록 나도 저 얼굴을 갖고 싶다. 예.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토크의 방향을 이상하게 진행자가 잘생겼는데 뭐 다 나름의 개성이 있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취향은 아닌데 이런 얘기하면 또 악플이 달릴 수도 있겠지만 개성이 중요하다? 네 저랑 박보검 씨랑 누가 더 나아요? 여보세요? 그런 질문 나쁜 사람이네. 아니, 개성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지금 고르라니까. 저는 명 아나운서가 나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명 아나운서가 나아요. 네. 근데 낫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박보검 씨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 특히 CF도 그렇고 네. 다이어트를 너무 하시는 것 같,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다이어트 안 하시죠? 살이 쪘다는 건가요? 지금 돌려까지 아니 덜 하시죠? 덜 하시죠? 저 지금 아니 저는 다이어트를 지금... 강요하는 사회 아, 이것도 드시고 계신 거 보니까 아 다이어트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서 박보검 씨가 너무 불쌍하고요.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네. 되게 재밌었던 게 예. 박보검 씨 팬클럽 이름이 보건복지부더라고요. 보건복지부.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보다가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드라마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이전의 그 청춘 드라마와 달리 그러면 경쟁을 중시한다든가 혹은 성공을 중시한다든가 아니면은 청춘 때는 항상 이렇게 실패하게 된다 뭔가 뭐랄까 청춘 때의 실수 뭐 이런 걸 얘기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정말 견실하게 하루하루 일상을 자기 자존감과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탁월하고 지금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여기 대목에서 좀 아까 이제 건실하게 나아간다 이런 부분을 좀 받아가지고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가장 사람을 죽이는 게 뭐냐면 비교예요. 맞아요. 사회준이 굉장히 괴로웠던 건 뭐냐면 자기가 모델 일을 열심히 꿋꿋하게 해가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야 김성수보다 왜 이렇게 못 나오는 거야. 김성수처럼 진행을 해야지 너네 진행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러면 누가 그럼 비교를 해 누가. 아, 예를 들면 그렇다는 예를 거죠. 들면. 그러면은 뭔가 아니 나는 그냥 평론이나 어떤 그런 현상에서 같이 동료 혹은 내 선배님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 굉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네네. 청춘기로도 마찬가지죠. 명아 나운서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는데 넌 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니 안 나오니 이렇게 얘기하는 비교가 맞아요. 많은 청춘들을 힘들게 하지 않나. 그리고 비교를 옆에서 자꾸 하면은 내가 남을 미워하게 돼요. 맞아. 그러니까요. 응. 미워하게 돼. 김성우 씨를 미워하게 돼. 제가 이제 쇼호스트 이제 네. 활동을 할 때도 사실 혼자서 하는 방송도 있지만 더블로 하는 방송이 있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롤을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측에서 저는 조금 톤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니까 좀 정리하고 혜택을 소개하는 위주로 하라면 옆에 있는 분은 재밌게 하거나 조금 밝게 그러면은 아무래도 재밌으니까 좀 더 시선이 눈에 가고 눈에 띄고 댓글도 저분 너무 재밌어요 또 불러주세요 이러는데 저는 제 롤만큼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렇게 하니까 뭔가 약간 미워지게 되고 왜 너는 너만 튀게 하려고 하지? 막 그러면서 저 혼자서 이제 진행하면서도 제가 자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제이를 원래 너무 좋아하는데 맞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약간 원헤어 같은 스타일인 거예요. 그렇죠. 원헤어가 자기 혼자서 이렇게 막 튀어서 네. 막 카리스마 있게 제압하고 이런 건 못하지만 늘 스테디셀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늘 자기 역할을 잘하면서 이게 보통 그 주연 중에서도 투톱이 있으면은 받쳐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받쳐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근데 그 받쳐주는 역할을 정말 잘하는 친구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보기엔 아빠가 보기엔 그 꼴은 못 보겠는 거야. 사회적 차원이어야 되는데 원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쵸. 그런데 그것만큼 그 사람의 그 고유의 가치를 망가뜨리는 그런 게 없어요. 비교를 한다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연예계 특히 연기자 같은 경우에도 원톱 주연 배우는요 금방 사라지고요.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렇죠. 그런데 맞아요. 조연급들은요 몇 수십 년간 해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어떤 관점들을 바라봐야 되고 저는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너무 경쟁지향적으로 1등만 뽑아요. 정말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쪽에서 그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김지원 아나운서, 명승준 아나운서에 맞는 그런 형태를 좀 찾아줘야 되는데 맞아요. 떨어뜨리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점들이 좀 아쉬워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캐스팅에 있어서의 묘미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박보검 박소담으로 끝났다. 쌍박이 다 견인한다. 이건 뭐 사실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탁월한 캐스팅이 시네라와 하이라 아니었나. 저도 굉장히 저는 조금 뭔가 의미가 있는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식 평론가님 그건 시대의 아이콘이잖아. 이 두 사람이. 네 그렇죠. 시네라. 네. 그러면은 하이라. 그 사랑을 그대 품 안에였던가요? 그 시네라가 그 나왔던 차인표와 함께 라따리리 아닌가? 예 맞아요. 뭐 이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이거 이거 아시는구나. 사랑은 그대뿐만 해. 네. 뭐예요? 나이가 나 아예 몰라요. 여보세요. 뭐 아니 본인이 거. 굉장히 이모와 같이 지냈다며.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와 대박이야. 그 전 건 몰라요. 전원일기는 모르시나요? 전원일기 몰라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자 어쨌든 그 사랑은 그대뿐만에서의 시네라. 그냥 청춘인데 사실 어떤 청춘이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남자에 의해서 빛나게 되는 그런 청춘. 남자에 의해서 신데렐라가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청춘이었고 하이라가 주로 표현했던 것도 아주 뭐랄까 순진하고 착하게 그렇게
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뭔가 그 매력에 반해가지고 막 왕자들이 날라오는 이런 역할을 했던 네. 사람들이 갑자기 정말 개성 강한 아주머니 아주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크로스했죠. 크로스. 서로 크로스해가지고. 시네라가 그때 사랑그대뿐만 해서 백화점 정원인가? 그렇죠. 이렇게 했었고 또 하이라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순애보 공주였는데 지금은 억척스러운 아, 아줌마가 돼가지고 식모살이라는 네. 네. 이런 크로스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 요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제 40, 50대 시청자분들 아 내가 저 하이틴 스타들 저 스타들이 이제 하이틴 스타였을 때 내가 그들과 청춘을 함께 했는데 라는 그런 묘한 공감대도 형성이 됐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런 느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보면 심벌로 보면 이 두 심벌들이 판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심벌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착하고 순박하고 그래서 신데렐라 캔디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캐릭터는 지금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뭔가 그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도발적이고 그래서 그 재벌 2세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캐릭터는 지금 자식한테 꼼짝 못하고 있고 속물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도 또 이렇게 겹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라든가 영화가 참 재밌는 것은 그 배우가 그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됐던 그 드라마나 영화의 캐릭터와 겹쳐 보인다는 거고 그거를 이용해서 일정한 또 이 약간 비튼 메시지를 와. 전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부분도 이 청춘 기록이 의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갑자기 시네라가 이명박같이 느껴져요. 어. 이명박같이 느껴진다고. 아, 왜냐하면 이게 자수성가형 재벌체제나 이 정치인들이 되게 그런 발언을 얘기하거든요. 맞아. 빙고 빙고. 내가 해봤는데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너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다 해줄게. 다 해봤어. 내가 다 알아. 그리고 거꾸로 내가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말이야 하면서 과시하고 상대방 무시하고 오히려 이 두 가지 유형 있잖아요. 가난한 흑수저 출신인데 한쪽은 성공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짓밟고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가난한 청춘에서 성공했어도 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저는 이 박보검이 엄청나게 성공을 많이 해가지고 네. 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BTS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저는 그 네. 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약간 할아버지도 돈을 좀 많이 버시면서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 좀 좌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분명히 모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거 보면서 불편해하실 시청자도 전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연예계 구조가 사실은 승자 독식 그쵸. 슈퍼스타 경제학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자원을 독식을 해가지고 부를 독점하는데 그럴수록 저는 BTS와 아미처럼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이렇게 자원의 재분배도 결론에 좀 맺어졌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세대별로 또 그런 상징들을 봐도 되게 재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하이라 시네라 이쪽이 50대 초반 뭐 40대 후반 이렇게 그려지죠.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들이 대개 보면 60대 후반 70대 초반 네. 이렇게 그려져요. 한진희 씨가 그걸 한단 말이야. 한진희 씨도 그때 당시 청춘 스타였어요. 와, 그렇죠. 옛날에 최고의 청춘 스타였어요. 그런데 이 청춘 스타들은 그냥 어떤 거냐면 그냥 이명박 진짜. 그러니까 호를 단신 서울로 탁 와가지고 그야말로 인물과 능력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화려하게 거머쥐고 그러면서 성공을 하는 이런 성공 드라마를 썼던 70년대 개발 시대의 총아 이런. 역할들을 갖다가 좀 했단 말이에요. 그 한진희 씨가 했던 것들도 보면은 되게 뭐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의 무슨 뭐 그 아들이라든가 뭐 이런 역할들을 갖다 많이 했었어요. 주로 귀공자처럼 많이 나왔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몰락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자식 세대에게 빚을 주고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가만 보잖아요, 우리. 저는 이런 걸 발견하는 게 제 전공인데 네. 실제로 60년대 이 개발 세대들 이 개발 세대들이 큰 짐을 80년대 세대들한테 턱 줬어요. 그게 뭐냐면 반민주적이고 그리고 노동 착취적인 그리고 재벌 과독점 시대라고 하는 걸 탁 넘겨줬어요. 뭔가 성장에 초점을 맞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빚인 거야. 이 빚을 솔직히 민주화 세대들은 학교에서 맨, 저 같은 경우 11학기 다녔다니까요. 맨날 나가서 하는 일이 시위하고 하연병 터지고 그리고 도망 다니고 과학점을 밥 먹듯이 그러면서 또 그
현실의 참여와 그다음에 내 나름대로의 앞날 때문에 갈등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짐이 다 위에서 떠넘긴 그런 짐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갚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현실 속에서 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는 생활민주주의,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갖다 재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게 노력해서 딱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우리 뒤통수를 공정하지 못하다고 치는 거야. 박보검 세대가. 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니까. 묘하게. 그래서 그런 구도를 갖다가 좀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도 했었어요. 이 세대가 3대가 같이 사는 집을 설정했던 게 예전에 가족 드라마에서는 가족끼리의 화목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세대별 상징을 좀 명확하게 하려고 그런 설정을 한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도 했었어요. 그런 설정도 되게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족 단위로 좀 더 좁혀지면 여기서 가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족별로 그 가족만의 고충이 있고 그 가족만의 문화가 있고 거기서의 또 갈등이 있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다룬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부잣집에는 부잣집대로 또 이 집에는 이 집대로 뭐 그런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딱 그 기본으로 제시되어 있던 가족이 이제 사회준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준 가족의 세대별의 상징, 그러니까 갈등의 맥이나 이런 서로의 부딪히는 것들이 지금 우리의 그 역사 속에서 이 세대들끼리의 어떤 그 존재하고 있는 그런 갈등을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저는 이제 또 다른 식으로 좀 가족 세대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되게 뭐 성공을 많이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개발독재 시대에 기성세대는 다 성공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잘못된 프라임이라고 봐요. 뭐냐면 그 세대도 실패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 태극기 부대처럼 그때 뭔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유지했던 분들이 스피커가 돼가지고 마치 그 세대는 다 성공한 것처럼 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선택과 집중이고 맞아요. 소수가 혜택받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 90명을 빨아들여서 10명이 살았던 거야. 그 점이 가려지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미디어 환경을 얘기해 보면 어떤 미디어 예를 들면 뭐 이제 거대 조중동이라든지 또 지성파들이 자기 독점을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애들만 픽해가지고 맞아. 심지어는 뒤에서 뭐 이렇게 짝꿍짝꿍 해가지고 스타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대한 경제 수익을 같이 올리는 거죠. 근데 이게 깨지고 있잖아요. 왜? 인터넷 때문에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권력이. 근데 저는 박보검의 말에서 그게 나와요. 사회준에서. 뭐냐면 영화 캐스팅이 안 되니까 원해가 되니까 원유가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뭐 그게 그 패친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림의 기사잖아요. 그것도 능력이야. 무슨 얘기냐. 지금은 결국에는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로 스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이렇게 위에서부터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것도 세대와 이런 어떤 권력의 분산. 사실 우리가 이런 유튜브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도 권력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많은 친구들 여기서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리고 그런 얘기도 반드시 오늘 시간이 좀 없으니까 꼭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요? 연예계에 그 많은 쓰레기도 있잖아요. 뭐 기레기 연예부 기자 기획사 거기 사장 보면은 그 여자 김수만 내 돈 떼먹은 기획사 사장 왜 빼요? 돈 떼먹은 연예기획사 대표. 아니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뭐 담론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청춘 기록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진짜 보다가 벌떡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그 김수만이라는 여자 기자가 완전히 그냥 이수만 아니었어요. 김수만이었어. 그래서 그 수만이라는 이름도 뭔가 좀 뉘앙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설정적으로 좀 그렇지 않았나. 근데 완전히 구라로 그렇게 뭐 열애설 퍼뜨리고 또 특히 그 동성애의 관계다라는 걸 퍼뜨려가지고 막 그 공격하는 걸 갖다 보면서 김용호가 생각나기도 하고 가세요. 맞네. 제가 진짜 그 황색 저널리즘 하시는 기자분들한테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저널리즘 관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들이 명분을 뭘 내세우냐면 연예인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비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파헤쳐야 된다. 너희들은 이중인격자야. 돈만 밝히는 애야. 이런 식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김용호 씨처럼 폭로를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문화 권력자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공사를 구분해야죠.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고 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면 그건 저널리즘이지만 왜 개인 사생활에 관련돼가지고 공적인 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을 폭로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전 국민 누구가 지금 셀럽이 될 수 있어요. 예. 그 모든 국민들을 다 파헤치고 폭로할 겁니까?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이근 대위한테 지금 고소가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으실 건데 아마 유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폭로에 관련돼서 저널리즘이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기시감이 있으니까 그 기자가 정말 단편적인 어떤 걸 갖고 그리고 또 이 그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루머를 갖다 퍼뜨리거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오늘 어제 가장 탑으로 올라왔던 연예계 관련 기사가 뭐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방시혁이 책임져라요. 제목이. 아 엔터주 티켓을 방시혁이 책임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엔터주로 35만 8천 원까지 올라갔던 따따상을 쳤던 네. 그 빅히트의 주가가 지금 뭐 17만 얼마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17만 9천 원인가 8천 원까지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망해가지고 다들 패닉 상태에 빠져서 방탄소년단과 방시혁을 갖다 공격하고 있다는 거야. 이 기사는 너무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기사예요. 그래도 13만 5천 원 공모가보다 올랐거든 돈이. 돈을 벌었다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13만 5천 원을 내고 샀던 거고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 뭐 20만 원 내고 30만 원 내고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돈 벌겠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임을 갖다 누가 방시혁이 왜 져야 돼. 그리고 그런 기사를 퍼뜨린 이유나 그 어떤 냄새가 나는 거야. 클릭수? 클릭수가 아니야. 그러면 예. 아니 물어보지도 못하나? 아니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아니 무식한 게 내쟁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정한 네. 특정한 회사의 어떤 입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아 다른 데서 그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기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건 A 기획사 대표를 만나가지고 B 기획사 대표의 험담을 들어. 아. 그 중에 반은 거짓말이에요. 또 B 기획사 대표 들어가면 C 기획사 대표의 험담 들어. 뭐 배우 무슨 험담 실적 이런 짓들도 그 기획사들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자들도 그걸 최소한 취재를 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물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도를 하는 그런 버릇들이 근데 있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클릭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클릭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칭찬받고 회사는 돈 벌고 포탈도 돈 벌고 그런데 그 사람은 죽어가고 당하는 사람 좀 더 윤리의식을 가지고 진짜 기자답게 그렇죠. 기자는 기자답게 해야죠. 그리고 기획연예사 대표도 이 연예사 대표들이 왜 그렇게 또 언론과 밀착돼 있냐면 열심히 좋은 소문이 나게끔 막 꿍짝꿍짝 한 다음에 그거 톡 팔아버려. 그래서 엄청난 돈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정말 키워가지고 좋은 기획을 프로젝트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 생각을 안 하고 돈 장난을 해가지고 사람을 그냥 상품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친구를 자기가 영입한 다음에 이 친구가 좋은 작품을 하나 했어? 그러면 그 상품 하나 있을 때 마구 돌려. 그래갖고 막 그 상품 가치 올려놔. 그렇죠. 그래갖고 딱 팔고 자기는 그 사람이 죽든 말든 나 몰라라고. 그렇죠. 이런 식의 이 잘못된 관리자들이 그렇습니다. 사라진... 그래서 연예 저널리즘이 이렇게 연예 기획사와 기자들이 유착을 해가지고 서로 짜웅하고서 입권을 개입하는 거를 폭로해야지. 왜 애매한 박보검을 건드리려고 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보건복지부 나서서 주세요. 보건복지부. 네. 그러면 요거는 어때요? 저는 약간 씁쓸한 면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는 없는데 그 뭐 이태원 클라스나 청춘 기록이나 결국 이제 청춘의 결과 해피엔딩을 나타내는 그런 설정을 돈을 많이 버는 그 결과 아니면 연예인이 되는 맞아, 그런 맞아. 결과 이런 걸로만 그려내는 게 저는 되게 약간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불편하죠. 뭐 많이 불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저는 청춘들이 이건 되게 뭐라 그럴까요?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청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드라마가 아 얘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게 스타가 되는 길이나 아직 해피엔딩으로 안 끝났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안정화가 물어보잖아. 끝날 거잖아. 혜준이한테
너는 지금 행복하니?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도 못하고 이래 치여 살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네 아직. 아직은 몰라. 몰라요. 아 그래서 그러다 어쨌든... 박보검이 갑자기 자기 딱 때려치고. 어? 안정환랑 같이 유튜브만 하면 어떡할 거야? 전 딱 때려치고 유튜브, 이거 유튜브 유튜브로 가. 딱 때려치고 나훈아가 돼야 돼. 방송 출연 안 하고 딱 해가지고 10년 동안 이렇게 여행을 하고 물론 둘이 쌍박이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 말씀 들으니까 네네.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성공 돈 이거냐. 저는 그러니까 전에 그 방송의 날 특집으로 MBC에서 그 선우용료 씨하고 이제 같이 패널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네. 한마디씩 이제 물어봤어요.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선우용료 씨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게 정답이야. 네. 그게 정답.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힘들 정도로 과중하게 일하면 중노동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딱 털어야 되고 여기서 저는 이제 명 아나운서도 아티스트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딱 끊고 자기 주도와의 통제력을 할 수 있는 일만 딱 이렇게 하는 게 간직하잖아요. 난 그런 측면에서 아이유가 너무 기특한 게 이 아이유가 보세요. 우리는 지금 몸값 어떻게 더 많이 받느냐 이거 갖고 난리잖아요. 어?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진짜 성공했다 얘기하고 그래서 천정부지로 몸값 올려놓고 난 그래서 이병헌 씨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좀 있는 게 우리나라 드라마 원톱 배우의 출연료를 너무 올려놔 버렸어. 미스터 선샤인에서 근데 할리우드에서 인기가 없어. 최근에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할리우드에 인지도가 없어. 이러면은 독점인 거야. 그 사람 하나에 때 모든 게 빨려 들어가 버리잖아. 근데 아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새로 계약할 때 난 계약금 한 푼 안 받아도 좋으니 나와 함께 일하는 48명의 직원과 그 세션들에게 다 그 보장을 해달라. 다 그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보장을 해주면 난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었죠. 대단한 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공을 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참 어려운 건데 대단한 거죠. 그렇죠. 사실 조심하죠. 이게 엔터게이를 아까 이제 뭐 대표주자 나쁜 사람들만 얘기했지만 아이유가 또 이렇게 처한 상황도 또 한 면의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이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뭐냐면 네. BTS도 마찬가지죠. 이게 운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1인 기획사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먹여 살려야 될 식구를 고민하는 그 아이유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 일만 챙기는 게 아니고 자기 식구들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힘든 일을 하는 그런 대표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앞으로 박보검이 보여주면 그러니까 박보검이 마무리를 네.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그러니까요. 기대가 된다. 그래서 청춘 기록은 어떤 면에서 아직 제 판단하기가 조금 남아 있는 그런 드라마. 그 대신 좀 응원하고 싶은 어떤 면에 좀 응원하고 싶은 그런 드라마다.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청수대로 응원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선물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아. 부모님도 주방용품 바꿔야 한다고 하시던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수대로 몰이 있잖아요. 폐쇄형 쇼핑몰인 성수대로 몰은 압도적인 할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 뒤 승인 절차를 거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와, 정말 주방용품에서부터 반려용품, 간단식품까지 없는 물건이 없네요. 지금 쇼핑하러 성수대로 몰로 고고! 지금 성수대로 몰로 오세요.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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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류 들어간다. 맛이 어때요? 너무 많이 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쉬지도 않고 이게 원래 들어가는데요? 제대로 된 그 100% 성류 착즙은 저런 맛이래요. 실제로 너무 신 게 과다하게 돼 있거나 너무 또 단맛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 아니 이게 진짜 성류다. 색도 무슨 색소를 안 쓴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성류 이외에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원액이에요. 100% 이 성류 과채 주스입니다. 95% 이상 그 즙으로 돼 있어야 과채 주스란 말을 쓴대요. 그렇지 않으면 뭐 희석을 시킨 거예요. 착즙 주스네요. 그렇죠. 성류가 몇 킬로 들어가 있다고? 3킬로. 3킬로. 와, 3kg면 어마어마한 한 30ml 정도만 물에 타면 500ml 정도 기준으로 해서 30ml 정도만 타면 적당한 주스가 나오는데 자, 한번 드셔보세요. 네. 우와. 명민준 아나운서 우리 김홍식 평론가님도 이게 타먹는 건가요? 네. 이게 왜 과채 주스인지 알 것 같아. 이게 진짜 그 채소 맛이 나네요. 진짜 그 착즙된 맛 나요. 되게 애기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그럼요. 너무 달지 않고
이야, 이 난생 처음 이게 진짜구나. 그냥 매트릭스 세계에서 빠져 있었네. 아. 매트릭스를 탈출하는 느낌이야. 야.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 진짜 맛있네. 부담이 없어, 진짜. 그쵸? 맛있어요. 감자이 리프레시 돼가지고 뭐 건강해진 느낌이요. 이게 지금 성수대로 몰로 들어오시잖아요. SUNGSOORROAD 성수대로. 성수로드. 그러니까 영어로는 성수로드 몰입니다. 성수로드 몰로 들어오시면 이 석류 3kg가 하나에 들어가 있는 이 주스가 엄청 싼 값에 하여튼 얼마예요? 이 가격을 갖다 노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수몰은 폐쇄몰이기 때문에 회원들만 들어와서 알 수가 있거든요. 저만 여기 써주세요. 제가 한번 원래 3만 5천 원인데 3만 5천 원인데 와 2만 원이 안 돼. 이렇게 와, 해주면서 진짜 싸다. 이게 1리터예요. 1리터인데 무려 15브릭스예요. 그러니까 당도가 낮은 게 아니에요. 근데 석류 그 자체의 당도를 그대로 집어넣었다는 거. 오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의 네. 결론을 이렇게 한 줄로 한번 내려볼까요? 김원식 평론가님부터 한 줄로 오늘의 한 결론 줄. 네.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한 줄로 내리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청춘 기록은 계속 돼야 된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야, 멋있다. 아, 여기가 이제 18년에서 나오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고. 발음을 조심. 아, 죄송합니다. 23년 바이브는 어떤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줄 평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청춘은 자기를 위해 헌신하는 게 청춘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누구나다. 청춘이다. 아,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티났어요? 리액션은 자제하고 예. 아, 두 분 다 너무나 좋은 아 우리 김지현 우리 MC도 네. 누구나 자기만의 청춘 기록이 있다. 야, 다음 시간에는 공개하세요. 네, 와, 알겠습니다. 그다음 본인은 네, 저도 해요? 그럼 아 그래요? 예. 네. 박보검은 역시 멋있다. 박소담은 역시 멋있다. 박소담짱. 네. 박보검짱.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시죠. 자, 알겠습니다. 자, 지호 씨 오늘 네. 첫 시간 함께했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이런 자리에 제가 함께하게 돼서 진짜 영광이었고요. 제가 또 워낙 좋아하는 또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분들이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제가 오늘 첫날이라서 조금 정신은 없었는데 이런 분위기라는 거 저도 약간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말도 많이 하고 분량을 드리고 예, 앞으로도 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원식 평론가님은 이 김김 커플 어떠셨어요? 김김 커플 예, 하여튼 김김 커플 얘기만 나오면 입이 이렇게 네. 쌍박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김김 커플 오니까 제가 적응을 네. 잘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오랜만에 뭐 젊은 청춘이시죠. 네. 네, 청춘 누가 함께하니까 앞으로 좀 청춘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갑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새로운 얼굴과 파격적으로 수다를 나눠봤습니다. 문화 토론 배틀 파격수다 시즌2로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했는데 김원식 평론가 그리고 김성수 평론가 함께했고 김지원 쇼호스트랑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뭐 하죠? 다음 주엔 사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생활. 야, 이거 요즘은 아주 난리예요. 사생활. 알겠습니다. 뭐 영화나 이런 거는 하고 싶은데 뭐 개봉하는 것도 많이 없고 비리비리해 그리고 다. 음악도. 아니 그리고 넷플릭스 영화가 오히려 더 나아. 지금 레베카 이런 게 아주.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옆에 계신 두 분과는 이제 2주 뒤에 네. 뵙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얼굴과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